부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모형제에서도 봤듯이 지하철역이 너무 가까워요. 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단지 바로 옆에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또 이런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백운역 주변으로 해서 정비 사업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재네요, 호재. 네, 맞아요. 예. 사업 시행인가 완료된 단지만 하더라도 2만 가구가 되거든요. 이 2만 가구가 앞으로 공급이 돼서 신도시네요. 네, 미니 신도시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이게 네. 새롭게 탄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부평을 중심으로.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우리가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힐스테이트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된대요. 오. 네,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섰냐면 공원이 들어섭니다. 완전 알짜배기 땅인데. 네, 완전 이제 쾌적한 주거 생활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네. 먼저는 교통 안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단지 바로 앞에 백운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1호선 백운역을 통해서 신도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 시청역을 비롯해서 서울 부도심 지역으로 예, 이동이 가능하고 또 부평역과 동인천역 등 인천의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경기 근교 지역을 거쳐서 충청남도까지 연결되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까지도 원활하게 네.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힐스테이트 부평 지금 이 부지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제 계약을 맺을 거예요. 네, 오늘 바로 계약을 맺을 건데 아이고 가시죠. 그 얘기 들으니까 바로 분양 소장님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분양 소장님이 혹시 좀 못다한 설명이 있으실까봐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를 직접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지 인근에 있는 부평역은 지난 2019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 노선이 통과 예정이며 향후 개통 후에는 부평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기존 12정거장에서 2정거장으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서울권으로의 이동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또 뭐... 예? 네. 뭘 또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아, H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아, 저기 있구나! 네. 힐스테이트 H포인트 GTX B노선 예정! 아, 저게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 개발 기대가. 네. 그러니까 방금 분양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GTX B노선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백운역도 있지만 GTX B노선으로 훨씬 더 도심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GTX B노선 예정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또 이렇게 대중교통도 봤지만 차량도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가용 이동. 네, 그런 분들도 또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잘 돼 있나요? 예,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송로, 송내 네. IC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부평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은 물론 지역 내의 이동도 좀 편리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 GTX 비노선에다가 네.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바로 앞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네. 거리로 따지면 뭐 2정거장밖에 안 되는 위치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은 뭐 교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요. 예,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교육 환경. 교육 환경. 네, 되게 중요하죠. 자녀가 그렇죠. 있는 세대들 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데 힐스테이트 부평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주변에 다 이게 너무 딱 올려 있어요. 학교들이 네. 오, 여기 있네요. 대군초 그리고 신촌초를 비롯해서 부평 서중 그리고 부평 서여중 예. 도광고까지 초중고가 완전 안전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야. 그리고 또 옆에 네. 부평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교육한 거 학생권. 예, 그렇죠. 학생. 좀 아쉽다. 저 관심이 많으니까요, 네.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지금 위치도에서도 아주 강조가 되어 있지만 네.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백운초 그리고 네. 신촌초가 있고 부평서 여자 중학교 바로 옆에 있고 부평서중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
다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아까 모형도에서 보셨겠지만 육교가 또 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통학할 때 아이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장점 많은데요? 이거 뭐야? 퀴즈다. 사실 퀴즈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설명을 너무 잘해드려서 다들 아실 텐데 네. 그래도 한번 퀴즈로 예,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아 이거는 뭐 설명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힐스테이트 부평과 가까운 역은 백운역 말고도 예정되어 있는 이 노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을 이용하면 힐스테이트 부평에서 신도림 역까지 단 두 정거장만에 갈 수 있어서 더욱 완벽한 역사권을 만들어줬습니다. 과연 이 노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H포인트! 기억하세요! 아 저거 너무 쉽다! GTX A입니까 B입니까? 정답은? GTX B 노선이었습니다. GTX 노선 따라서 집값이 지금 막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오른 곳도 많고 네. GTX 비노선 예정지라는 거 힐스테이트 부평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호선 환승이 가능한 신도림역까지 단 두 정거장이에요. 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리고 서울 출퇴근도 문제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또 많은데 실시간 질문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우리가 또 살펴봐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두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아, 이렇게 장점이 많아요? 우선 생활 인프라. 생활 인프라. 네, 인프라. 지금 힐스테이트 예. 부평 주변으로 보시면은 다양한 공연 이렇게 공연 종류하잖아요. 그리고 네. 행사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부평 아트센터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이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천은 아울렛, 롯데마트, 모다백화점, 인천 성모병원 이 다양한 편의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 또 이것도 중요해요. 뭐죠? 녹지 숲세권 자연환경 그쵸 숲세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힐스테이트 부평 같은 경우에는 백운 공원 그리고 부평 공원 바로 옆에 이게 예, 완전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좀 즐길 수 좋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동암산이라든가 그리고 만월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365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저는 두 글자로 바꾸면 입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입지거든요. 지금 설명만 들었을 때는 입지가 교통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 그리고 공원들까지 완벽해요. 네, 완벽한 이런 단지. 지역이 왜 그동안 개발이 안 됐었나 싶을 정도로 네. 아주 완벽한 입지네요. 네, 다세권이라고 불리죠. 다세권. 그렇죠. 다 갖췄다. 거의 그러니까 저 같은 아파트예요.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 예. 그러니까 만능, 매력적 만점의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일단 저희가 모형도와 위치도를 통해서 이 힐스테이트 부평의 장점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부가 좀 궁금한데 네. 이제 2층으로 저희가 한번 또 올라가 봐야 되겠죠? 네, 가보실까요? 좋습니다.